팩트를 알려드립니다. 어그로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엄청나게 퍼져 있는 배틀그라운드 최적화 정보와 팁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제가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독자 400명 돌파한 걸 자축 좀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목표는 1000명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댓글 답변해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선 잘못 알려진 최적화 리스트들을 한번 봅시다. 6번부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증명해드린 게 있으니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옵션들은 최적화라는 단어랑은 거리가 먼 기능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팩트 없는 퍼다 나르기 정보들에게 속고 계셨던 겁니다. 이 기능들이 어떤 용도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배워봅시다. 제가 벤치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은 DPI 설정입니다. 이건 윈도우 초창기 버전 때 바탕화면에 글자나 아이콘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상하게 선명하지가 않고 뿌옇게 보이고 해서 자기 모니터의 해상도와 문제가 있을 때 이걸 만져줌으로써 본래의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최적화 기능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만져주는 기능이라는 것이죠. 특정 게임 안에서도 자기 모니터 해상도에 맞춰서 했는데도 이상하게 화면이 뿌옇거나 선명하지 않으면 이걸 한번 체크해서 해결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체 화면 최적화 사용 중지입니다. 윈도우 10 자체에서 생긴 게임 최적화 기능이 일부 게임에서 충돌이 발생해서 프레임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이걸 중지해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특정 맵이나 특정 게임에서 프레임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실 때 체크해서 해결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배그에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인데 아직도 충돌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걸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최적화랑은 거리가 먼 옵션입니다. 쉐이더 캐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옵션인데 최근 SSD 보급률이 좋아져서 SSD 쓰시는 분들은 굳이 안 끄셔도 되고 거의 모든 게임이 켜라고 권장되어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로드되는 그래픽 파일들을 캐시로 하드로 저장해서 로드를 하느냐 아니면 CPU 성능 빨로 쓰냐의 옵션입니다. 끄게 되면 CPU에 의존하는 것이죠. 혹시나 게임하시는데 CPU 로드율이 90% 근처로 치솟는 분들은 절대 끄시면 안됩니다. 그 외 요즘 CPU 쓰시는 분들은 전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프레임에 도움 하나도 안됩니다. 그럼 CPU가 좋은 사람들은 이걸 끄면 CPU에 의존해서 버벅임이 없어지지 않냐고 물어보실 분들을 위해 낙하 영상도 비교해봤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CPU 로드율도 똑같은 수준이고요. 이방성 필터링 LOD 부분을 클램프로 설정한 것입니다. 카더라 지식분들이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켜라고 권하고들 있죠. 사실 이 기능은 권장하는 게 허용으로 된 지 오래됐습니다. 요즘 그래픽 카드와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겐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옵션입니다. 혹시나 옛날 다이렉트 9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중에 그래픽이 이상하게 깜빡깜빡거리는 오류가 생기실 때 이 옵션을 한번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 외 분들은 허용으로 냅두시면 됩니다. 프레임은 역시나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이 달라 보이나 한번 자세히 봅시다. 뭐가 달라 보이십니까? 똑같죠? HPET 기능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인텔 쪽 CPU보다 AMD 쪽 CPU들이 처음에 출시했을 때 윈도우랑 조합이 잘 맞지가 않아서 각종 게임들에서 프레임 드랍이 심각하고 그랬을 때 이걸 꺼줌으로써 원래 성능으로 돌아갔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이미 윈도우 업데이트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아직도 이걸 끄고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프레임이 3분의 1로 토막나는 걸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 파일 뒤에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아주 그럴싸한 영어와 숫자를 섞어대면서 최적화 옵션인 양 이런 명명어들이 퍼져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십시오. 보고 그냥 헛웃음 나와서 테스트도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이 아무리 정보의 바다라지만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현명한 유저들이 됩시다. 제가 보여드린 벤치들을 그래도 끝까지 못 믿으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 무시하시고 쓰시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도 제 채널의 팩트 지식을 믿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믿을 만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부족한 정보들은 댓글에 질문 써주신 분들의 제 답변을 보시면 영상보다 훨씬 내용이 많을 겁니다. 그것도 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제가 또 영상을 따로 열심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